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 시계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함께하며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자체가 이 지방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계획을 세우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면서 지원해야 되고,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한다는 매우 단순한 생각,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오늘 바로 그 결실을 맺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고 또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MOU를 체결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그 두 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 정책들이 연계 협력하고 해서 앞으로 더욱 합심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제를 기획하면 중앙부처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업무 협약 시기에 앞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듬지팜은 충남 부여군이 과제로 제시한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및 농업기업 육성 지원의 대표 모델로 지난 1월 한 UAE 경제사절단으로 선발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조주현 차관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인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